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반사회적 행위로 가정 파괴. 네, 요즘에 그 아베 전 총리의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법적 규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등이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비 종교발 가정 파탄의 울부짖음 들어달라 뭐 이러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법적 규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 거죠. 유사 종교 피해 대책 범국민 연대,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많은 종교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의 행복 그리고 세계 평화 이것이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는 거 진실을 외치는 거, 이게 이제 종교의 본질인데, 그동안 많은 종교들이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유럽의 역사를 봐도 항상 그 황제와 교황이 권력 다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로마 교황청에다가 또 영국 쪽에서는, 뭐, 또 성공회라든지, 또는 러시아 쪽에서는 또 동방정교회라든지, 그렇게 서로들 그냥 교황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고, 이슬람교 또한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를 우뚝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 하나의 권력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행복, 을 증진시키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고 진실을 외친다면 그가 종교가 없어도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비종교의 이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실천, 진실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양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종교와 비종교의 담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개개인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그 자신의 주권, 자신의 정신과 영혼의 주권, 자기의 생각의 주권을 찾게 된다라면은 스스로 양심 실천과 사랑 실천과 진실을 외치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아닌 것 같지만 또 종교인 거고, 종교인 것 같지만 종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 특정인을 신격화한다든지, 그리고 그 특정인이 신격화 돼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팔면서 천국을 논하고 지옥을 논하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기복신앙, 무언가의 소원을 빌고 이런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 스스로 사랑 실천과 양심 실천, 그리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탈종교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반사회적 행위가 일어나서 가정 파괴뿐만 아니라 학교 파괴, 정치 파괴, 국가 파괴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근본과 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돈을 생각한다, 권력을 생각한다, 세력을 생각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가 돈과 권력과 세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성욕, 성적 유의로 흘러간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참 종교는 사람의 사랑 실천, 그리고 양심 실천,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지 말고 각자 개개인들이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선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임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